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가인의 후예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는 말은 가인이 여호와의 면전, 여호와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났다 하는 뜻입니다. 가인은 여호와의 도움 없이 여호와를 부정하며 자신의 힘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겠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가인은 여호와 앞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인이 여호와로부터 벗어나서 간 곳은 에덴 동쪽의 놋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여호와는 그 당시 하나님을 부정하는 가인의 후손과 또 하나님의 믿음을 따르는 셋의 후손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게 하셨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놋이라고 하는 지역은 현재 리비아 수도 트리플리 근처라고 합니다. 놋의 뜻은 유랑, 방랑하다, 헤매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놋 땅은 아마도 가인의 운명인 방랑, 유랑, 방황을 상징하는 도시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놋 땅은 지금도 여호와의 언약인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도시입니다. 가인의 성 에녹. 가인은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에녹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가인은 놋 땅에서 여자를 만나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두 형제만 낳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여호와께서 그의 뜻과 섭리를 보여주시는 대표 주자이며 하와는 이미 아들들과 딸들을 더 낳았을 것이고 가인이 아담과 하와가 거주했던 지역을 떠날 때 하와는 딸들 중에 여자를 가인과 함께 가도록 그렇게 했을 것이다. 물론 상상이죠. 물론 이런 내용은 다 추측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낳지 않은 다른 인류가 있어서 다른 인류의 여자를 취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유대 설화나 아랍 설화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여자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근친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벨의 아내가 가인의 아내보다 더 아름다웠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고 가인이 도망갈 때 아벨의 아내를 데리고 갔다. 이렇게 이제 설화에는 나옵니다. 그러나 전설 같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여자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재물을 받으신 것에 대한 보복임에 확실합니다. 어쨌든 가인은 그의 자매들 중에 하나를 데리고 놋 땅으로 갔고 거기서 부부가 되어 아들을 낳게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인의 첫 아들은 에녹입니다. 에녹.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시작하다, 창시하다는 뜻이 있고 또 다른 의미로 헌신되어진 이란 뜻도 있습니다. 가인이 낳은 에녹은 창시, 시작의 의미로 사용했을 것인데 그 이유는 가인은 자신이 모든 역사의 시초이며 창시자라 이렇게 생각해서 그 아들 이름을 창시, 시작 이렇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가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도 없고 아담과 하와도 없고 자신이 최초요 자신이 바로 창조자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가인의 신화는 이후의 모든 시대, 모든 문명을 통해서 다양하게 각색되어져 내려왔습니다. 가인의 신화는 여호와도 없고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도 없는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고 스스로 자기가 창조하고 스스로 또 신들을 만들어내어서 세상을 세워나가는 거짓된 이야기가 바로 가인의 신화입니다. 성경에는 에녹이라는 이름이 둘이 있는데 동명이인으로서 하나는 악한 계보인 가인의 첫째 아들이고 다른 한 사람은 거룩한 계보인 아담의 칠대손이다. 그런데 아담의 칠대손인 에녹의 이름의 뜻은 dedicated, 즉 여호와께 헌신되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칠대손인 에녹은 65세의 무드셀라와 그 자식들을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하나님이 하늘로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창세기 5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낳은 첫 번째 아들 에녹과 아담의
후손 중에서 믿음의 계열인 에녹은 서로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면 됩니다. 가인은 에녹을 낳고 성을 쌓았는데 그 성 이름을 아들의 이름인 에녹과 같이 에녹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가인이 쌓은 성도 역시 여호와가 없는 세속 문명의 최초의 건축물. 그러니까 가인은 역사상 최초의 건축가가 되었고 최초의 성을 쌓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을 쌓았다는 말은 그 성의 의미는 깨어서 경계함으로 방어하는 장소. 우리가 보통 성을 쌓다 그러면은 외부의 적들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성을 쌓죠.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은 것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벽을 세운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가인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와서 나를 죽일 것이다. 살해 위협이죠. 그래서 가인이 성을 높이 쌓고 방어벽을 세운 것은 살해 위협,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방어를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생명을 보호하는 표를 주셨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가인은 여호와께서 주신 표, 그 구원의 표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쌓은 성을 의지하며 스스로 자기를 보호했어요. 스스로 자기가 신이 되었고 스스로 자기가 창조자가 되었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방어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가인은 여호와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의 생명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가인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성을 계속 쌓았을 거예요. 계속 성을 쌓고 계속 땅을 넓혀가고 계속 재력과 또 힘을 키우면서 가인만의 문화, 가인의 문화를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사는 그 저택을 보면은 굉장히 넓고 호화롭죠. 그런데 그 담벼락은 높고 철조망과 고압 전기가 흐르는 전기선을 연결해놓고 그 대문은 철대문으로 되어 있고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경호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그 문 안쪽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사나운 사냥개들과 경계용 CCTV가 막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부자들이 사는 저택은 무서워요. 저기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 살고 있다 그 말이죠. 왜 부자들은 이렇게 철통 방어를 하면서 그들의 성 안에 갇혀 있을까요? 자신이 이룬 부와 재물을 지키고 그들의 생명을 외부의 침입자들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 생명과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철통 방어를 하고 스스로 그 성 안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권력자들, 부자들입니다. 물론 지금은 거부들이 부와 재물과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 매우 인공지능화가 되어 있어서 물리적으로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공지능화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커들이 그 고도의 기법으로 그 완벽한 방어벽을 뚫어서 그 속에 있는 돈과 재물을 훔쳐가고 또 그렇게 현재 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인이라는 사람은 더 높게 성을 쌓고 더 강한 힘과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서 요새를 더욱 튼튼하게 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들의 성은 높아져갔고 그리고 견고해져갔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생명과 자기 재산, 자기가 모은 재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방어벽을 쳐야 돼요. 계속 사람을 세워놓고 경계를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밤에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두려워서 이제 계속해서 경비병을 세우고 또 혹시 적군이 오지 않나, 도둑이 들어오지 않나,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그래서 악인들은 소위 난공불락, 난공불락의 요새를 건축하고자 합니다. 난공불락이 뭐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전천 후 어떤 환경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 과연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공격하거나 파고들 수 없는 완벽한 방어 시스템.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그 누구도 하늘의 천재지변은 막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말세 때에는 천재지변으로 오는 기근과 홍수, 태풍, 이상기후, 바이러스의 습격으로 인간의 난공불락인 전산망과 모든 방어벽이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가인의 끝은 어디일까요? 노아의 시대의 신과 인간의 중간쯤인 거인, 자이언트, 네피림이 있었는데 이 네피림은 고대 신이요, 지배자요, 그 시대의 땅의 지배자요, 영웅들이었을 것입니다.
가인은 거의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괴기한 능력자들이 가인에게서 태어났을 때 그가 비로소 만족했을까요? 이렇게 세상을 주름잡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탐욕과 욕심을 누리고 그리고 횡포를 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갔을 때 가인은 과연 아 됐다 만족했을까요? 에스겔서 18장 18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악인은 그 악으로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악인들이 세워놓은 그 권력과 재물과 그 힘으로 자기들이 죽게 된다는 것이죠. 가인의 아들인 에녹이 이랏을 낳았다. 이랏을 낳았다고 했는데 이랏이라는 이름의 뜻은 도망자, 탈주자라는 뜻이에요. 에녹이 몇 살에 이랏을 낳았는지 그리고 몇 년을 살다 죽었는지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의 이름은 나와요.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왜 그 자식을 낳고 이름을 도망자, 탈주자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은 가인의 거칠고 버려진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인은 계속해서 여호와로부터 도망치고 죄와 형벌로부터 탈주하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자와 같다. 또 이랏은 무호야엘을 낳았는데 무호야엘의 뜻은 하나님에게 침을 당했다. 하나님에게 징계를 당했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뜻인데 아마도 그의 삶이 저주받은 자와 같이 무지몽매하고 잔인하고 비열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사악한 자에게 짐승만도 못한 저주받은 놈이라고 욕하지요. 하나님에게 저주받았다 하는 말만큼 비극적이고 처참한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신의 세상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아주 흉악하고 공포스럽게 지어서 듣는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 주려고 일부러 이름을 막 흉악하게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에 문신을 많이 한 깡패가 우통을 벗으면서 딱 나타나면은 싸우려던 사람들이 놀라서 도망갑니다. 그 문신만 보고도 막 도망가요. 문신에다가 흉악하게 몸에다가 막 용의 문신, 뭐 호랑이 문신, 독수리 문신 그것만 봐도 막 끔찍하죠. 그래서 조폭들은 이름을 아주 무시무시하게 줘요. 쌍칼, 사시미 또는 주먹파 이런 식으로 무서운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세상의 권력자들 또 부자들을 보면은 자신의 그 권세나 어떤 능력을 사람들에게 뽐내기 위해서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태도나 또는 그런 이름들을 지어서 이렇게 상대방을 압도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더 선한가, 누가 더 신실한가, 누가 더 정직하고 진실한가를 그렇게 뭐 겨루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악인들은,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은 누가 더 악랄하고 누가 더 무자비하고 누가 더 잔인하고 누가 더 악한가, 이것을 겨루는 시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잡는 자들은 쉽게 말하면 냉혈한이에요. 냉혹한, 냉혈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만이 세상의 권력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마음이 따뜻하고 좀 마음이 부드럽고 긍휼이 많은 사람은 세상의 권력 다툼에서 밀려납니다. 잔인하지 않으면 세상의 권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이 이렇게 참담합니다.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전능한 사람이라 하는 뜻으로 이때부터 인간을 신격화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악해지고 또 사람이 점점 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의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악한 사람은 물론 폭력과 여러 가지 악한 행동을 하고 하는 사람도 악한 사람이지만 자기를 신으로 받들도록 하는 사람이 최고의 악질이에요. 무드사엘, 가인의 5대 후손인 무드사엘부터 인간을 신격화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되고 신화를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드사엘은 자신의 근본이 신이고 하늘에서부터 온 신의 남자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신이지만 인간으로서 내려온 신인 영웅 시대를 열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메르 문화 또는 애굽 신화, 바벨론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들의 계보가 쫙 나와요. 신들의 계보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 시대 문화의 사조에 따라서 신들의 이름이 막 다 바뀝니다. 신들의 이름이 바뀌는데 결국은 다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신들의 계보를 보면은 잘생기고 또 예쁜 여자들과 신들이 결혼해서 신인 영웅을 낳는데 이 신인 영웅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신화로 만들어 갑니다. 가인의 후손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만의 성을 쌓고 족보를 만들어냈는데 그들이 하늘로부터 온 신들의 후예이며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의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이모털 그러죠. 죽지 않는 존재. 인간이지만 죽지 않는다. 칼로 찔러도 안 죽어요. 목을 베도 목이 다시 붙어요. 아무리 뭐 대포로 쏴도 그냥 뻥 뚫고 지나가고 다시 또 합체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모털, 불사의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신화예요. 그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가인의 후예들은 이미 여호와의 언약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여 신과 인간의 합체인 영웅을 만들어냈어요. 왜 가인의 후예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신인 영웅을 만들어냈을까요? 신과 인간의 합체가 바로 영웅인데 바로 그 계략은 마귀가 세운 것인데 장차 오실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회방하기 위해서 신인 영웅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신인 영웅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대단해하지 않아요. 우리 신화에도 그런 거 있어. 신이면서 인간인 영웅이 있어. 뭐 그런 거 비슷한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의 이교도 철학가들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가인의 후예들이 꾸며놓은 신인 영웅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는 이미 영웅이 있다. 신인 영웅이 있다고 했고 그래서 예수님도 신화에 나오는 영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변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가인의 길을 따라 이미 이 세상에 가짜 그리스도, 가짜 구원자를 만들어냈으며 아벨의 제물인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 우리가 아벨의 제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은 곧 그리스도의 길이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그랬어요. 라멕. 이제 가인의 후손 중에 최고봉, 최고의 클라이막스, 악의 정점은 바로 라멕입니다. 이 라멕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후손 라멕은 믿음의 후손인 라멕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라멕이라고 말할 때 역시 라멕도 동명이인, 가인의, 악한 가인의 후예가 있고 또 믿음의 후예, 아벨의 믿음을 좇은 믿음의 후예 라멕이 있습니다. 가인의 6대손 라멕과 셋의 7대손 라멕이 있습니다. 여기서 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후에 아벨 대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믿음의 후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을 쳐서 죽여서 믿음의 후사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셋인데 그 셋이 아벨의 믿음을 이어가는 믿음의 후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셋의 7대손이 바로 라멕입니다. 가인의 6대손 라멕은 최악의 극악한 자식들을 낳아서 세상의 종말을 맞이했지만 셋의 7대손 라멕은 위로의 아들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새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는 새 시대를 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라멕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불분명한 이두 사람을 통해서 확연한 두 세대 갈림길을 보여주시는데 가인의 후손 라멕은 멸망이요. 셋의 후손 라멕은 구원이었다.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지만 하나는 멸망으로, 하나는 구원으로. 그 갈림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나 힘 또는 노력과 행위와 상관없이 여호와의 구원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가인의 노력과 힘과 권력은 라멕으로 파국을 맞이했고 여호와의 은혜를 의지하는 셋의 믿음과 헌신과 순종은 그의 후손 라멕을 통해서 노아, 즉 여호와의 안식이라는 구원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끝에는 여호와의 은혜, 즉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거부하는 자만 남게 될 것이고 인간의 행위와 노력과 거짓 신화는 역사의 종말에서 산산조각이 나며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불태워지고 말 것입니다.